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을 공개하고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힌지 부분의 화면 주름을 개선하는 등 전작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삼성전자의 노력이 눈에 띄었는데요.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Welcome to Samsung Galaxy Unpacked.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를 선보였습니다. 공개된 제품은 전작보다 화면 크기가 커지고 무게는 줄었습니다.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1.9인치에서 3.4인치로 두 배 가량 넓어졌습니다. 폰을 접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QWERTY 키보드를 사용해 문자로 답하는 등 활용성이 확대됐습니다. 폴드 5는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두께는 접었을 때 15.1mm로 0.8mm 얇아졌고 무게는 253g으로 10g 줄었습니다. 화면 주름이 두드러져 약점으로 꼽혔던 힌지 성능이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새롭게 적용한 플렉스 힌지는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내구성이 강화됐고 위아래 화면 간격이 빈 공간 없이 밀착되면서 폴더블폰 두께도 전작보다 줄었습니다. 손떨림 보정과 야간 촬영 기능을 보완한 카메라 성능에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First of all, Galaxy Unpacked event was great. I'm really excited about all products, especially Galaxy Z Flip 5 because we are taking too many photos and I'm an influencer, so I'm really curious about Galaxy Z Flip 5's photography skills. 다만 부품값이 오르면서 출고가도 상승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5 출고가는 297,700원으로 전작 대비 99,000원, Z 플립 5는 139,200원으로 전작 대비 46,200원 증가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폰 경쟁에 합류한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nd in a few more years, the foldables market is set to surpass 100 million devices. Already, more than half of smartphone users say they are considering a foldable for their next upgrade. And Samsung Galaxy leads this fast-growing category as the preferred brand for foldables. 폴더블폰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